안녕하세요. 저희는 개그 콘서트의 유기견 봉사단 3인방 개그맨 양선일, 김영희, 헌나요.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12월 18일 개봉을 앞둔 애니메이션 주로링 동물 탐정 극장판을 강력 추천하고 싶어서입니다. 주로링 동물 탐정 극장판은 사라진 반려동물을 찾아 나선 동물 탐정들의 이야기를 좌충우돌 아주 재밌게 그려낸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추천하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정말 웰메이드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에 밍밍, 키키, 루루, 건, 민우까지 귀엽고 통통 튀는 친구들도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다면, 애니메이션 주로링 동물탐정 극장판 강력 추천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주로링 동물탐정 극장판 놓치면 안 돼요. 저희 개그 콘서트 유기견 봉사단 3인방이 강력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주로링 동물탐정 극장판 12월 18일 극장에서 만나요. 주로링 더블링 쭈. 극장 상황이 쪼여지면 진짜 동물로 변신까지 해. 주로링 탐정단이 나서는 거야. 이놈들이 우리 콩이를 납치했단 말이지. 용서부터 이 도둑놈을 내 그냥 괜찮다. 당장 범인을